거를 해석해 보시면은 약간 19살의 약간 황금 시대 꿈을 의미하는 그런 덩어리입니다. 19살에 아직 꽃을 피기 전에 그 시간대를 지칭하는 씨앗이라는 노래입니다. 저희가 구상해 놨던 게 19에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자는 게 곡 만들 때 큰 틀이었고, 씨앗에서 꽃이 필 때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성장하는 과정에 비유해서 만들게 된 곡이, 더 발전하고 뭐든지 즐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걸 표현하는 게 목표였습니다. 케이팝 스타를 보고서 너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. 무대에 서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보컬로 음악을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막 다른 것도 하고 하면서 전공을 바꿔야겠지. 좋아하는 걸 찾다가 음악을 시작했어. 어렸을 때 TV 보고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.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싶고 뭔가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소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악기를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부분에서 환호하는 관객들 언제쯤 느껴볼 수 있을까 하고서 울먹임을 참고 세상으로 나갈 거라는 게 2절 내용인데 제일 와닿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.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잘 해보고 싶고 무대 잘 하고 싶어요. 친구들 뭔가 새로운 활동이라서 기대가 많이 됐고요.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일단 멘티가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파이팅. 향기롭고 예쁜